집이 그렇게 안 나오냐? 너도 참 큰일이다. 70도 안 된 놈이 벌써부터 오줌도 못 사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 5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으로. 그렇다고 너처럼 심한 놈이 어딨냐? 근데 이게 이미 너 어디가 있길래 아침부터 코빼기도 안 보여? 금융팁이랑 투자 때문에 계속 통화하던 보청이 끼셨어요? 무식한 게 무슨 투자는 게 시골 똥통 여성 나오는 무식한 게 무슨? 아 무식하긴요. 민영이 엄마가 실전 경험이 많아서 얼마나 몸 많이 하는데. 실전 경험은 개코가 말할 때마다 무식이 통통 튀는데 무슨?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 종합과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브라질 채권으로 다 돌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ELS나 DLS보다 그게 100번 낫다고. 상관없어요. 6월부터 소비세도 없어졌잖아요. 주저할 게 뭐 있어? 하네치? 아, 하네치는 하지 말고요. 네. 무식해가지고, 아이고. 야, 철민아. 그치? 무식하지? 그지? 그래. 나, 유식하지? 그지? 그래. 최근 연쇄 살인 용의자에 대한 목격 제보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범행 장소인 훈련원 공원 앞에서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담에 따르면 용의자는 신장 175에서 180cm 사이에 호남형 20대 남성으로 북가자동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용의자 몽타주를 일선 경찰과 언론에 배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저거 어제 걔랑 닮은 것 같지 않아? 어제 걔 누구? 어제 걔? 175에서 180 사이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호남형 20대 남성. 쟤! 이목구비 좀 뚜렷했지 않아? 뚜렷했지. 엄청 뚜렷했지. 코가 우뚝해가지고. 은근 호남형이고는? 은근은 무슨 노골적으로 호남형이었지. 혼자 빈집에 겨드러운 것도 이상하고. 엄마, 혹시? 에이, 설마. 아, 그래도 얼굴이 너무 해맑아. 실수로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여러 명 죽일 그런 관상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원래 연쇄살인범들이 꽃미남이 많다잖아. 아, 좋아. 연쇄살인범이었다 치자. 그럼 어제 바로 우리를 죽였지 왜 살려줘? 엄마, 원래 저런 애들은 사람 죽이고 싶은 날이 따로 있어. 영화 안 봤어? 영화 본 지 10년은 넘었어. 아, 지금 영화 이런 게 아니잖아. 먼 데서 봐도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해. 저 정도면 부정확인은 호남형이야. 어떻게 됐어? 지금 데려가고 있어. 쟤 진짜면 신고자한테 현상금 안 주냐 보통? 주지. 주지 않을까? 그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꼭 연쇄 살인범이었으면 좋겠다. 꼭. 그래,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야, 제발 연습하는 거 야, 진아야. 네! 그너? 그릴 비었다. 네가 좀 맡아. 네! 프라이어 지워놨다. 안고소잉. 자, 부장 장자리 태어났다는 소식 들었어? 네? 장자가 좋겠다. 가장 유력하잖아. 땡 잡았지. 부점장 되면 수당도 주는데. 우리 시각으로 10월 3일 밤 12시경 수행성 2013 QR3가 지구의 6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해 통과할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수행성 2013 QR3는 직경이 400km 지구에 접근한 가장 큰 수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야? 외출했다 가는 중이야. 다 왔어. 빨리 와.
저기요. 왜요? 거기가 나 신고했죠. 보지 마요. 보지 마. 내가 사람 죽일 사람으로 보여요? 진아야. 뭐야? 쟤 왜 풀려난 거야?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 왔던데 살인범 많이 된다. 신원 알리바이 다 확인했대.